볼륨업 건강업. 메리놀병원 신경과 김영일 과장이 치매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리놀병원 신경과 김영일입니다. 치매는 질환에 의한 뇌의 구조적 손상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제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이제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방금 했던 일이라든지 행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고, 오랫동안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한다거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면은 진인사 대청명 되겠습니다. 진,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고. 사, 사회활동을 하고. 대, 대내활동을 하고. 천, 천박하게 술을 마시지 말고. 명,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합시다. 네, 식사는 생선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률을 70% 감소시킨다고 하고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말린 자두, 건포도, 딸기, 키위, 자두,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을 권유해드립니다.